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다섯 처녀.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처녀가 있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고 찾아오게 되면 그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은 들림을 받지만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 그래도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많이 생겨나고 같은 동족끼리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이 그렇게 멀리 계신 건 아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열정도 식어지고 성도 간에 사랑하던 열정도 식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인데 예배도 시들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기도가 시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되고 무장해야 되겠다. 그냥 방만하게 앉아서 멍청히 앉아서 그냥 주님 오실 날이 멀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3일 저녁에 이런 설교는 많이 왔을 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꼭 여러분들만 들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일에 취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내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만 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김용옥 같은 사람도 성경 꿰요. 요한복음 자기가 강사라고 할 정도로 꿰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비평론적으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접근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기름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세의 성도가 되면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한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기도도 강하게 일어나야 되지만 성령 충만한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 성경을 많이 내가 읽고 해도요,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체험을 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합니까? 저 사람들이 열 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를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인도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도 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멜렉 군사도 물리쳐 주시고 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거 그냥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세 대도 몰아다 주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를 보여줍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모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나에게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아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더라고요. 신앙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야 돼. 내게. 남이 하는 거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표적이 누구에게 났다. 야, 표적 있다. 누가 방언을 한다. 야, 그 사람 방언도 안 해. 성령 받았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요 말세가 되면 식량난 전쟁이 일어나. 식량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그래.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여러분 밀한대 박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리석대. 그런데 이렇게 환란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와서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하는 얘기 말세에 모란관이 환란이 왔을 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기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누구냐?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람유라는 건 뭐예요?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포도주라는 건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환난 때도 하나님이 야 김집사는 손대지 마. 아멘도 현찬네 이놈. 박집사 손대지 마. 아 윤권사 손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래. 막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막 환란의 바람이 오고 질병의 바람이 올 때에 야 감람유와 포도주는 손대지 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처럼 말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채워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준 자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게 안정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말세에는 별 수 없어. 감람유와 포도주,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손대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병원마다 가면 그냥 암 환자가 그렇게 들끓고 말이죠. 가보면 막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막 우리를 에워싸우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가면 바이러스들이 나 안 보고 사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 참감람나무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꺾여 나간다. 이방인들은 꺾여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지만 꺾여지고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여서 뿌리 대신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여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는 꺾여 버려지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꺾여진 것 같으나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세움을 받았으면 꺾이는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물질적으로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 굳건하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앉아서 종교 좋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가 좋았어 감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사님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성령 받았어요, 옛날에 방언 받았는데요 이번에 방언이 확 터졌고 바뀌었어요, 막 은혜 받은 경험들 기뻐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이런 것으로 활기차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막 사람이 야 이 예배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 뭐 흥분이 되어지고 몰려오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수요일이야 기대감이 없이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기대감이 돼야 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열정이 살아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귀나 변죽이나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주시옵소서, 말세에 슬기로운 처녀 같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마을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슬기 있는 성도는 깨닫는 자다. 예. 성도는 언제나 시대를 보고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시국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구나,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 내가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할 때냐? 깨어있을 때다 말이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된다. 뭘 위해서? 등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등만 가졌지 불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갖지 말고 불을 가져야 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이 가까이 올 때가 된 걸 알고 깨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랑이 오면 바깥에 신부가 맞이할 등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돼. 만약에 등불을 바깥에 걸어놓지 않으면 신랑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길을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신랑이 아 나를 맞이할 준비 있구나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등불이 켜져야 돼.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신랑을 맞이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50%에 50%.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대로 있었다. 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지 못했다.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에게 들림받아 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자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50%를 보고 있어. 50%. 절반이야 절반. 이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음녀의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야.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요한이 기도하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사람은 태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달은 성도라고 그랬죠.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태양빛이 달에게 비출 때 반사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은혜의 빛을 발하는 거야. 내 스스로 뭘 해갖고 하나님 역사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 지식 갖고 사람을 감동 못 시켜. 성령으로 정말로 내 안에 왔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성도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도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게 12별은 12사도거든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르친 12사도의 초대교회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항상 복음 전할 때 보면 누구만 증거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 그 안에서 구원이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그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핏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음녀여 음녀. 교회의 타락, 타락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가 있느냐?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교회도 말세가 되면요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 쓰고 있어. 심령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건 없거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인데 외형적인 것만 신경 써서 안 된단 말이야.
교회를 새로 짓고 교회가 예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음녀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신령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해가 있는가 아니면은 어둠이 있는가. 그 눈을 보세요. 눈에 이 시커먼 게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시커먼 걸 뭐라고 그래? 뭐가 있다고 그래 여기? 뭐가 내려왔다 그래? 몰라? 여기 이렇게 눈 밑에 불그스름하고 시커매지는 걸 뭐라 그래? 그냥 어둠의 안경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다크서클이라고 하는데 이 어둠의 캄캄함의 안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다크인가 라이트인가 한번 보세요. 이게 빛이냐 아니면 어둠이냐. 성령이 충만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만나기만 해. 목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혀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은혜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나가야 사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든지 극장에 가도 사람 많이 모여요. 근데 교회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와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사람의 소리만 들려. 야, 그 사람 똑똑하다. 야, 그 사람 참 감동 있다. 근데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한번 왔으면 가슴에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기도 소리가 막 끓어오르고 막 여기서부터 뭔가 열정이 일어나야지. 그런 그게 없이 그냥 왔다가만 그냥 가니까 맥할 머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마을 교회가 수요예배가 이렇게 힘이 끌이 한 적이 언제나 있었냐고. 막 살아 움직여야 돼. 찬송가도 좀 뜨겁게 하고 막 불질러서 뭔가 살아 움직여야지.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다. 야, 사대 교회도 보니까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 많아. 그러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러냐면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모여서도 흰 옷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르쳐 실상은 죽은 교회야.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일락을 좋아하는 교회예요. 일락을.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에서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산다니까요. 옛날처럼 다시 마을마다 기도운동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고 막 모여서 기도 그룹이 막 월요일 날은 어느 마을, 화요일 날은 어느 마을, 수요일 날은 어느 마을, 목요일 날은 어느 마을, 금요일 날은 아예 그럴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까지. 그 장소도 넓은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가 살아 움직여 보세요. 응답받죠.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지잖아요. 다 이루어지죠. 성령의 능력 받죠. 아멘. 영현찮아. 은사가 주어지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행복한데. 기도가 없어 보세요. 예수 믿어도 행복이 없어. 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게 뭐냐?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능력이 나타나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요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소아시아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가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일곱 개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일곱 개 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두 개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나머지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기도 하고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을 받은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일곱 교회에 있던 자리를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 이스탄불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스탄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 서모나교회예요. 서모나교회. 그런데 지금도 이 서모나교회는 그대로 반듯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굉장히 번화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도 거기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더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도시가 지금도 아주 형성이 크게 되어 있고 복된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에베소는 다 무너져 유적지만 있어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다 무너져 돌멩이밖에 없어. 돌멩이밖에 없어. 도시도 없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 교회가 사는 것이 지역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 바로 끝까지 그 교회가 존재. 그러니까 나는 우리 예수 마을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되냐? 칭찬받는 교회. 누가? 주님이 보시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말세입니다. 말세. 아무리 바쁘고 시끄러워도 지금은 말세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밭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할 때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추수 때는 시끄러워요. 탈곡기가 돌아가게 되고 벼 베는 소리가 또 노래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은혜를 받을 때는 이 초창기 때 초림 은혜가 임할 때는 조용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성도는 어떤 교회가 되냐? 조용히 묵상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 막 기도설에 탈곡기가 돌아가도 방언하면서 따따따따 하더니 영영영영 하든지 뭐 탈곡기가 돌아가듯이 막 기도소리가 움직이고 요란한 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 6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겨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비밀스러운 예언서에 예언해 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은혜 시대예요. 구원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을 놓았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 구원의 날이다. 근데요 저는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전도해도 사람이 순수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도하면요 콧방귀 껴요.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해보면 전에 같으면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아멘하고 듣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부흥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라. 이 마지막 때가 될도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데 이제 구원의 날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은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점점 영혼이 구원받는 수가 막 급히 치를 올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막 전도할 때 그때 백만이 여의도로 모이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됐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부흥된 교회들을 보면요. 수평 이동이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죠?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뭐죠? 추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환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환난 시대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읽어보면 시작. 그날들이 감히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리라. 이게요, 환난이 오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주려고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사람 때문에 감하는 거예요. 난 이 대한민국이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휘리 바람이 부르니까 한국 경제가 휘청휘청 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기도하니까 그거 잠깐 한 거예요. 세상에 비가 안 와도 그렇게 안 온 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와도 우리가 바르게 쓰지 않으면요 환난의 때를 줄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난 오다가도 줄여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1945년 8월 18일에 예수 믿는 주모자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만주로 추방하기로 이제 그 계획을 다 계획 세우는 것을 문서로 발견한 거예요. 1945년 8월 18일 날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들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다 죽이거나 만주로 추방시켜버린다. 왜냐하면 일본 신사참배 다 거절하고 이 교회에서 한국말을 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8일 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거나 추방을 만주로 시키려고 딱 했는데 언제 통일됐죠? 1945년 8월 15일에 8월 15일에 통일이 되면서 그 사건이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감해 준 거다. 그전에 환난이 많았거든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근데 극렬한 환난이 올 때쯤 될 때 하나님이 감해 주는 거예요. 감해.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오히려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이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살면 여러분들은 환난에서 다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1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기쁨.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알곡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스스로 말씀을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환난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화화화 세 가지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개알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할 큰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날은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나온 말인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환난의 때가 오는데 상상 못할 환난이 오는데 화화화 세 번 옵니다. 황충의 시련이 오게 되고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전쟁의 환난이 오게 되고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때 보십시오. 사람이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느냐.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시대원에 퍼졌더라. 이게요, 한 사람의 피가 3000cc에서 5000cc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의 피가, 한 사람의 피에서. 그럼 이게 링게르병으로는 3병에서 5병 정도 되는 거래요. 링게르병으로 사람 내 속에 있는 피가 링게르병으로 3개에서 5개 정도 피가 되는데 그 피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만큼 약 천리길 가량을 전쟁을 해서 피가 흐른다는 거야. 피가 놀래지를 않아. 이 동네는 부산까지 피가 철철철철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말세 3차 대전에 얼마나 사람이 죽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는 거예요. 이 환란의 전쟁이 오게 되면요, 3분의 2가 죽어. 그러면 3분의 2가 죽으면 우리 집에 식구가 6이다 그러면은 몇 명이 죽는 거야? 4명이 죽는 거예요. 4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의 이 정말 그 끔찍한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수가 적어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환란 때가 오면. 그리고요, 이런 때는 아휴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런 환란이 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계시록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음이 피해간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결론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심판인 거예요. 세상에 부귀공명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도 있던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다 너무 무서워서 땅 산으로 도망가고 굴 속에 바위 속에 숨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니까 주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지. 어리석은 교회는 다니지, 교회는 다니지. 그런데 여러분, 환란을 다 겪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아이고, 우리 기름 떨어졌으니까 나 좀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너 기름 나눠주다 둘 다 불 꺼질라. 너 빨리 다 바깥에 나가서 기름을 구해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벌써 신랑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 성령 받지, 이 다음에 뭐 해야지, 그러지 기회 늦추지 말고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성령 받아야 할 때 성령 받고 부르죠. 기도하세요. 아멘. 여름에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피서 가서 여러분 행복 오는 거 아니야. 영적 피서가 진짜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 이번에 영적 피서가 사는 길이에요. 영적 피서. 아멘도 영천찬네. 나는 어디 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배 타고 어디 놀러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봤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환란이 오다가도 우리는 피해가는 거예요. 신부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됩시다.